집이 몇호 정도 남아 있어요? 아이고, 있는 집이 요가 10집이고. 어린 시절 보냈던 분들은 하는 추억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름이면은 옛날에는 정지문이 상당히 크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우리 보스 생각나네요. 우리 보스가. 아이고, 그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에 위치해 있는 산성산 아래 외출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오늘은 탐사를 할 텐데요. 이 마을은 저희 구독자님 이분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이고요. 이곳은 또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많으신 분들과 함께 추억을 회상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외초 마을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름입니다. 오늘은 경남 합천군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산성산 아래에 위치해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예로부터 김영김씨와 하만희씨, 미랑박씨가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마을이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구독자님 이분님의 고향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님께서 의뢰를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분님의 고향 마을은 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짝에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 쌍백면을 찾아왔는데요. 이름도 특이하죠, 쌍백면. 또 뒤쪽으로는 산성산이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곳이 저희 구독자분 이번님의 고향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탁을 하셨는데요. 사라져가는 고향이 안타까워서 영상에 담아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고향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멀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번님의 고향, 요 하만희 씨 집성촌이라고 하는데요. 24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대 손이시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마을에 가서 한번 좀 여쭈어보고 또 마을민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곳 산성산이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니치가 지금 여기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내초 마을을 많이 아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요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여기 보면은 산성산의 유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유래가 아주 상당히 깊은 그런 유래가 있네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실 화장실도 이렇게 비치를 해놨는데 이 마을치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화장실은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도도 있고 남자 여자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할까요? 오우, 와, 화장실 상당히 깨끗하네요. 우리 이분님께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 걸 이걸 자랑하려고 이 말을 촬영해 달라고 했나요? 화장실 시설 깨끗하게 해 놓으셨네요. 산골 마을 치고 아주 상당히 마을에서 화장실도 깨끗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마을 쪽으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머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께 몇 가지 좀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이고. 네, 저는 촬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 어머님들은 요가 시집 오셔갖고 지금까지 여태 살고 계십니까? 예.
여기가 지금 이름이 외초리라고 옛날에도 외초리라고 했어요? 요요 쌍백맨 외초리 네. 내초거든. 아 내초리. 아뭐 저는 애초고 요는 내초고. 아 요는 내초고. 나는 이곳에서 네. 커서 이곳에서. 아 우리 어머님은 이곳에서 자라갖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럼 잘 아시겠다 그죠 이 마을에 대해서. 옛날에 있는 걸 하나야지. 아. 옛날에 그 언제 나가 말에 잘 이집히글지. 아. 그래도 옛날에 한 건 안 입히더라. 뭐 네가 내가 우두다 큰 거 그런 거는 딱 잠만 온 게 생각이 돼. 아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버스도 들어오네 그죠? 예. 아, 버스에 한 다섯 건 들어. 아 버스가 다섯 번. 그럼 버스는 언제적부터 들어왔어요? 경리 정리하고. 아. 경리 정리하는데 뭐 몇십 년 됐어 근데. 아, 오래됐네. 몇십 년 됐는지 나 모른다. 이거 어디 뭐 거리 있을 텐데. 네. 어 그러면 이 마을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기억에 한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많이 살았습니까? 그때는 많이 살았지. 이제는 다 줄어들고 없고. 아, 그럼... 옛날에는 이 동네 이땀 저땀에 연애도 두 동네인 게네 이땀 저땀에 꽉 차가 있었는데 아, 한 집에 뭐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사람이 많고 얘 아. 이제 우째는 내우 사는 사람 있고 저 근래는 이제 손지하고 뭐 이제 저 장모가 저 베트남에서 그건 좀 몇집 살았지 보통 한 집에 하나 많이 살고 아. 둘이 사는 사람 몇 집 있고 보통 아, 하는 사람은 혼자 사다가 집도 많이 비었어요. 혼자 사다가 세상뱅이면 뱀 집이 골성이 돼요. 지금 그러면 몇 호 정도 살고 있습니까 여기? 여기 집이 요, 요가 열 집이고 이 마을에? 요쪽에가 한 열, 세 번째 열 집이 돼. 열 집이고 저가 아, 한 서른 집 30집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아, 한 30호 가까이? 30이 채 안 되는 건 모르겠다. 아. 옛날에 많이 사는데 전신에 벤집이고 집 뜯고 그만 벤집이 많이 여태한 게 보여요. 전부 벤집이. 그럼 여기 하마니 씨 말고 또 어떤 성 씨가 살고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김영김 씨는 우리 아, 김영김 씨는 아, 김영김 씨. 김영김 씨가 제일 앞에 들어오는 아, 거예요. 들어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마니시고 뭐 이 미랑 박씨고 이 아줌마 사가 아 우리 어머님은 이제 미랑 박씨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아. 앞에는 김영김 씨가 제일 앞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7 올라갔어. 근데 이 동네에서 태어나시 이 동네 87년은 이제 시집을 좀 다른 데 갔다가 아, 우리 아, 오라부지가 아들이 없어가 있고 아, 그래 딸이 내가 아, 와서 살아 그럼 여기 저 외지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도 합니까? 뭐 기농기촌 같은 거? 저 큰 땀에 저게는 인천에 내놓은 게네 이분 사람이 벤집이 없다 저를 싹 다 들어왔다 아 다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는 걸쩍걸쩍 다 있다 어. 우리 동네는 벤집이 있어다 자녀들이 뒤 들어오기라고 안 팔아. 아, 안 파니까 안 들어오는구나. 안 파니까 많이 안 들어오고 요 한 쪽에도 들어오고 아. 요 밖에 지어도 이제 저도 한 사람 이제 네. 집도 지었다는 길에 아. 살고 또 요 오사서 온다고 또 우리 뒷집이 요또 한 번 요 더 사놓고 있다 집도 아. 살아. 그러면 집을 내놓기만 내놓으면 사람들은 들어오네 그죠?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아. 인터넷 안 내놔놓 게네. 된 집 있으면 앞으로 자녀들이 나이 많으면 들어오려고 안 팔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안 팔아. 그렇네요. 어, 그래요. 그럼 제가 요 마을을 한 바퀴 띵 돌아 보고. 한 바퀴 돌아가서 지금 빈디. 아, 그래요? 요리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영, 예, 동네 한 바퀴 돌아볼게요. 네? 네? 마을에 지금 태어났어. 여태 살고 계신다는 우리 어머님도 만나봤고요. 이 마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휘어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네요. 저 옆에 마을은 이렇게 집들을 좀 인터넷에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는데 이 마을은 자제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집을 내놓기를 조금 꺼려 하신다고 하네요. 아, 여기 보면 정말 우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감성이 넘치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이 집도 보면은 비어 있고, 아, 집이 한번 살짝 담너머로 한번 볼까요? 아이고야, 집이 다 부서졌네요. 하, 저희 어릴 때 살았던 딱 그런 형태의 집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뒤에 산이 정말 멋지네요. 산이 뭐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고향 마을
아련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돌담, 이런 보로꼬로 쌓아놨던 거. 저희 어릴 때는 이 보로꼬도 사실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다 거의 돌담이나 황토 백돌로 했어. 이렇게 쌓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네요. 아, 이 따선생들은 전국 어디 가나 그냥 난리네요, 난리.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집이 비었는지 많은 우편물들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자, 이분님. 지금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지 정확한 사연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고향 모습 어떠신가요? 지금 요것도 매화가 피고 있네요. 아, 지금 이제 매화꽃들이 하나, 둘 피고 있네. 여기도 집은 비었는데, 잠깐 한번 우리 옛날에 고향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아르체, 소마구, 그 여기 창고로 이렇게 흙으로 해서 돌로 그냥 백돌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 아, 참 집들 정겹네요. 텐마루. 아, 이렇게 정지도 지금 문이 다 지금 사갔네요. 이야, 옛날에는 정지문이 상당히 크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집들은 중축을 해도 힘들 것 같고, 멸실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 싹 또 집을 지어야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밀양 양산 쪽으로 와서 이 매화꽃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여기는 아직까지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피지는 않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조금 마을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아, 이쪽 마을도 마을이 제법 커 보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요.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저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드론으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위에서 본 영상하고 또 아래서 본 영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좀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요 산선산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곡도 상당히 깊고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분들은 하는 추억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름이면은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기도 많이 됐고요. 아이, 아이 녀석, 아이고 이쁜 녀석, 아이고 저 쇠파트 있네, 쇠파트. 하하, 왜 물고 있어 그거? 이쁜 짓 달라고? 아이고, 자식, 이라봐. 앉아, 아이고. 앉아, 앉으세요. 앉아. 아이고, 이쁜 짓 한다. 이쁜 짓 한다고 욕 물었어? 이쁜 짓 한다고? 에이, 새끼. 아이고, 우리 보스 생각나네요, 우리 보스가. 아이고, 그래. 잘했어. 앉아. 앉아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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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네. 자, 아이씨, 바빠서 간다. 여기는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제각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각을 이제 핸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옛날에 어릴 때 그 추억 감성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아주 있네요. 이 집에도 잠깐, 아유, 문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한번 잠깐 앞에서 한번 볼까요? 야, 아, 우리 어릴 때 살았던 그런 풍경이네. 마당에 뚜렁나무 상당히 많네요. 뚜렁나무가. 이런 흙간, 흙간이라고 그랬죠. 흙간. 옛날에 저희가 살던 곳은 요 임야를 보고 깎음이라고 그러네. 깎음. 깎음이라 한 소리 들어보셨는가요? 깎음. 어른들이 산을 보고 임야를 보고 깎음. 깎음. 그랬던 기억이 오늘 또 새삼 나네요. 아, 참 정말 정겨운 집들 많습니다. 이제 이런 집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나면은 우리 이분님 말씀 말 맞다나 이제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기가 돌아오면은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걸 늦출 방법이 없네요. 이 담도 보면은 우리 요 이분님이 어릴 때 다녔던 그 담이 그대로일 텐데요. 집은 많이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은 야, 여기 담배포가 있었네요. 아, 요즘 껌을 좀 많이 안 씹죠, 요즘은. 아, 담배 아주 칠성사이다. 여기가 가게 전포였던 것 같아요. 야, 여기 옛날에 인기 좋았겠네요. 여기가 보니까는, 그럼 요 문에, 요 문을 열, 요 문 한쪽으로 들어가서 뭐, 담배를 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분님 혹시 기억에 남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 요 위쪽은 여기가 끝인 것 같네요. 야, 산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고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노릇모에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으실 줄로 알지만은 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고향 좀 영상에 담아서 우리 많은 고향 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고향을 많은 분들께 좀 알리고 싶고 우리 고향이 특색이 있다면은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하나하나 담아서 또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또 오래오래 두고 이렇게 고향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신청 보내주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데 와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담다 보면은 그냥 닉네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닉네임보다는 진짜 요 마을에서 알 수 있는 그 존함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더욱이 더 많은 정보를 영상에 꾹꾹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의뢰를 해주실 때 꼭 자기 본명을 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연까지 같이 이렇게 한 분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더욱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을 분들이 더 좀 만나보고 싶은데 보이는 분이 안 계시네요. 마을이 저 구석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우리나라 고향 마을들이 비슷하지만은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감나무에 이렇게 포도나무인데 포도농쿨이 감나무를 지금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우리 어머님 말씀 말 맞다나 다 집들이 비었네요. 다 한 분석 살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거의 마을에 사람 인적이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안녕. 아이고. 자, 안녕. 갈게. 요 밑에 요 보니까 요도 옛날에 살았던 그런 집들이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요즘은 제실을 아주 현대적으로 딱 그냥 오래오래 그냥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제실들인지, 여쭤보실 분들이 안 계시네요. 차는 있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 어릴 적 쭉 있는 그런 옛날 집인데요.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저 위에 까치집도 저 위에 지어져 있고,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집들이 영상에 많이 좀 담겨야 앞으로 많이 좀 추우게 많이 제재될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본게 아래채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선반을 얹어서 사용했고, 팽상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집이네요. 자, 여기는 새로 오신 분이고, 요 안에는 보니까 집이, 안타깝게, 아이고야, 집이 다 무너지네요. 하하, 여기도 보니까 내 집이 그냥 비어 가지고 다 무너진 상태로 그 상태로 있네요. 참, 이렇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때리시고 나면은 우리 고향 마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남아 가지고 완전히 사라질까 싶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 자제분들이 들어오신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또 여의치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 우리 어머님 말씀 알 맞다는 제 옆 동네처럼 내가 확실히 들어와서 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집을 좀 내놓으시면은 외집분들이 들어와서 많이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밤나무 아래 물이 좀 내려가고 있네요. 여기 가을 되면 밤도 여기서 많이 주셨겠는데요. 저 위에도 제실이 있고, 뭐 저 위쪽 제실 쪽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이 길로 많이들 다니셨겠는데요. 이 길이 보니까는 이 마을하고 이렇게 샛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이고, 이거는 수로 이제 농번기에 물을 이쪽으로 흘러 보내가지고 농사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네요. 이렇게 오면은 여기도 또 제실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제실이 그래도 세 개입니다. 이 위쪽에 제실이 두 개가 보였고, 여기 제실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하마니 씨 제실은 어딘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네요. 우리 이분님께서 알려주시면 되겠네. 여기도 이렇게 제실이 있는데, 저 뒤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무고 가고 있네요. 이제 이곳은 쪽파, 마늘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네. 저 아래쪽이 마을 해관이고 경로당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곳이네요. 우리 남자 어르신은 한 분을 뵐 수가 없네. 좀 남자 어르신을 뵈면은 마을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정말 빈집 많네요. 빈집들이,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집이고, 근데 저 뒤에는 매화가 피었는데, 매화를 잠깐 한번 영상에 담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매화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닭장으로 썼고, 이렇게 주인은 없지만 이렇게 매화꽃이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고 이곳에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하나 둘 떠나가고 나시면은 없어지지만은 그래도 꽃은
계절을 잊지 않고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사가 참 너무 허무하고 그렇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세계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외초마을에 와가지고 그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을 추천해 주신 우리 이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고 또 우리 옛날 고향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고향 마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많이 의뢰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스케줄 잡았어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아 가지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름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에 와서 인사드렸는데요. 내일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